야, 크라켄. 여기에서는 초전도 고분자 둘 다 섞여서 나오네요. 크라켄, 침식체 타입. 크라켄 촉수가 3개 사망 시 그로기 상태. 방어력이 감소. 크라켄의 촉수는 체력이 30% 이하가 될 때 타격 횟수 차지 85회 타격. 타격으로 파괴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타격 수 많은 거 가져가야겠네. 딱 보니까 0티어 등장. 쏠까요? 잔뜩 썰어가는 거죠?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해볼게요. 첫 번째 도전. 한 반피 정도 까지 않을까?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와, 뭐야? 안개 부소. 오, 이렇게 촉수가 바로 나오네. 신기하다. 오,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생각보다. 관측 수식에 따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어허, 이렇게 린시엔으로 호스트 마구마구 펌핑. 뭐야, 벌써 촉수 하나 더 나왔네요. 야, 에클레시아 캐리. 이제 타수 패턴이네. 타수 패턴 나왔네. 와, 근데 타수 패턴 생각보다 빡센 편이네. 좀 생각보다 빡센데요 이거? 와, 근데 이게 린시엔이 두 개니까 엄청 빠르게 전기가 되네요 진짜. 와, 대황 예하. 어, 근데 난이도가 좀 쉽진 않겠다. 확실히 난이도 좀 있어 보여요. 뭐, 이제 나오나? 아, 이제 나오네. 폭수를 3개 처치하면은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나왔네요. 어, 나름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평범한 레이드 보스랑은 다른 느낌인데요. 와, 그리고 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안 까지네 느낌이. 어, 원펀은 쉽지 않은 구조긴 한 것 같아요. 어, 이거 실패한 것 같은데 방금. 어쨌든 그로기 상태가 됐네요. 다. 오, 질 박히는 거 봐. 그대가 좋아해. 오, 좀 눈이 아플 수 있는데. 피 좀 많이 깠네요. 이렇게 또다시 촉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이 촉수 나오고 그로기 걸고 그때 딜을 넣고 타수 채우고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그쵸? 어, 뭐 일단은 이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아요. 뭐야? 대에클. 딱 예상한 난이도대로 나왔는데요. 진짜 어렵지도 않고 별로. 자, 그럼 이브를 넣을게요. 오라버니께서 멋진 성찬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 초반에는 그냥 타수 채우는데 좋은 애들을 쓰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클리어는 됐어요. 역시 이브가 제일 셌어. 어, 이브는 정말 미친 캐릭터입니다. 예. 그랬던 55초. 저는 손만 거들었을 뿐입니다.